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10년 넘게 요구해온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질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2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를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4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 자립지원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5년부터 매년 740여 명의 자립을 지원해 2041년까지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거주시설에 대해선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이에 장애계가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로드맵 이행을 위한 실효성 담보를 강조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탈시설 로드맵에서 활동지원 서비스와 자립정착금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어떠한 유형의 주택을 얼마나 확보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전 장현은 무개념한 탈시설 로드맵과 권리라고 질타했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인 점은 분명하지만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예산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탈시설에 대한 개념을 법률로 담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탈시설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명시된 인권 기준인 만큼 이를 법안에 담아 정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선 최혜영 의원은 이제 정부 로드맵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적극적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해 남은 과제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법안의 시급한 통과라며 앞으로도 관련법 제정을 비롯해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자리에 나선 장혜영 의원은 탈시설은 주거의 선택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라며 정부는 탈시설을 권리로서 명확히 법제화하는 데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조정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9일부터 22일까지 연장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는 낮 시간대 사적 모임은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사적 모임 제한에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등 세부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외 코로나19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합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다수 집단 감염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와 숙박시설의 사적 모임 제한과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합니다. 평소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소외된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는 의료 봉사자들의 헌신이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요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의료봉사원이 8월 5일 충남 천안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시골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봉사에 나섰습니다.
평소 병원과 거리가 멀어 편하게 치료를 받기 힘들던 어르신들이 치매검진과 심리상담, 침술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심리상담사와 자세교정사 등 다양한 의료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봉사원은 지난달 7일 설립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까지 더해져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커다란 위안이자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관에도 갈 수 없는 노인들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을 느끼기 쉬운데요. 특히 충남 보령시가 노인의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명 지킴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은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령시는 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생명 지킴이 멘토링 사업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생명 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생명 지킴이 멘토링은 민간기관 및 단체의 멘토들이 자살 고위험군 노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생명 이어달리기 교육을 통해 노인 자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 향상으로 멘토링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멘토링 사업은 우울감을 가진 독거 노인이나 자살 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말버 서비스 제공이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로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는 관내 3개 기관에 446명이 멘토로 참여하고 있으며 634명의 멘티에게 1대1 또는 1대2 매칭으로 전화 또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60대 9%, 70대 7%, 80대 이상 4%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적지 않으며 지역별 자살률은 충남이 29.1%로 가장 높아 대처가 필요합니다. 보령시는 생명지킴이 멘토링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노인들을 집중 관리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고 자살을 극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은 외로움, 질병,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노인 멘토링 사업은 고독감 해소와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로 보령시 멘티 중에는 현재 자살자 보고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노인 자살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의 체계적인 자살 예방 멘토링 활동이 노인 자살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에 주로 활용되던 빅데이터는 공공 영역에서도 빠르고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중심 행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용찬 기자입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 대한민국 지자체 브랜드 평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이어 경기도 고양시가 전국 2위에 올랐으며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 주로 이용되어 온 빅데이터가 공공 영역에서도 그 쓰임새가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주민복지 및 시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양시는 이미 다양한 종류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간해서 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또 복지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칸막이 전국 최초 제거라는 정책으로 빅데이터 팀 안동수 팀장이 고양시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의 최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고양시의 빅데이터 활용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 점검과 함께 시민들의 공약사업 평판 분석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분석해보니 교통, 환경, 청년, 자족도시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응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사업 있지만 시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은 큰 사업 같습니다. 특히 그 교토 환경이라든가 자독소수라든가 청년 일자리 같은 이런 분야에서 현 시장님이 열심히 한 것 같아서 평가가 좋은 듯 합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평판 중 2위라는 것은 시민들의 긍정지수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가운데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각 지자체의 빅데이터 활용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환경, 도시, 문화, 예술,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사업이 좋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건 백구만 시민의 여러분과 공직자 함께 모여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파이팅 넘치는 고양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권용찬입니다. 회화와 조각, 사진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한자리에 어우러진 아우르다 전시회가 여수에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들이 묻어나는 전시회를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수 갤러리 안에서는 지난 2일부터 다양한 예술 작품을 한데 모아놓은 아우르다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고석찬, 김상래, 박미경, 배성우, 이명기 등 6명의 작가들이 모여 회화와 조각, 사진 등 개성 있게 표현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자작나무, 따개비, 바다 등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과 서정을 담고 있으며 일상에서의 우리들 이야기들도 작품 속에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작품들을 지금 6명의 작가들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위안이 될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느끼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전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답답했던 마음을 이곳에 오셔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고 작품을 통해 힐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들 아우르다 회원들은 예술의 뜻을 같이 한 작가들의 모임으로 해마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폭넓은 작품 세계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우르다 전에 저마다 개성 넘치는 작품들은 자연의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새삼 느끼게 해 묻어둔 우리네의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를 돌아보게 해주는 특별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전북 전주시만의 특색 있는 전주형 통합돌봄으로 대한민국 복지발전에 앞장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복지TV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국방송 보도국장 여정수입니다. 오늘은 함께 행복한 전주형 통합 돌봄으로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계시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주시가 네. 2019년 그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되면서부터 네. 전주형 통합 돌봄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럼 먼저 네. 전주형 통합돌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듣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입원하게 되죠. 네. 그런데 나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 입원입니다. 시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도 나서고 네. 또 지역의 협동조합도 나서고 지역에서 집을 고쳐주시는 분들도 나서고 네. 우리 행정도 나서고 지역에 수없이 많은 주체들이 나서서 병원에 입원시키지 말고 어르신들을 살고 계시는 집에서 우리가 잘 보시자. 이게 통합돌봄인데 이 실험은 뭐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 마음은 짓지만 할 수가 네. 없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의지가 있고 가장 잘할 때를 한번 선정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전주가 이제 선정이 돼서 선도도시로 됐는데 이게 2년 정도 거치면서 아주 잘 성장을 하고 또 성과가 굉장히 큰 성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주는 꽤 자리를 잡아서 네.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또 정신질환을 앓는 시민들까지 점점 크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돌봄 선도도시 선정 이전에도 네. 전주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그 노인 분야에 집중하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르신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르신 혼자의 어려움이 아니고 가족 전체, 지역사회 크게는 국가 전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어르신들의 문제는 어르신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지역사회 국가 전체의 문제다 이런 저희들의 자각이 있었고 이런 관심은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시민 모두에 대한 관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 지난 3월에 열린 그 제15회 사회복지사회 날 행사에서 예, 예. 이번 그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공적으로 이끈 공을 인정받으셔가지고 네. 지방자치복지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예. 축하드리고요. 네.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뭐 전주시장이 상을 받아야 될 게 아니고 함께 애써주신 우리 공직자, 네네.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또 통합돌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주셨거든요. 네. 사실은 그분들이 애써주신 걸 제가 대표로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주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업이요. 네. 그 밥 굶는 아이가 없는 엄마의 밥상. 네. 그리고 또 그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희망 도서를 지원하는 지희 반찬. 네. 예, 이런 사업들인데요. 이 외에도 그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또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나 행정이 없어도 충분히 삶을 영위하는데 조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정치나 행정이 없으면 네. 삶은 영위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쪽에 저희가 집중을 하는 거고 아이들 쪽에도 많은 관심을 네. 가지고 있고 아이들은 특히 이제 뭐 놀이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들부터 청소년 시기에 있는 이 친구들이 밥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네. 처지에 있어서 저희가 매일매일 도시락을 뭐 지원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뭐 주거 문제도 역시 주거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주거복지센터도 만들고 과도 만들면서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사업들을 하고 있고 취약계층이긴 한데 법적 기준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법 테두리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하고 있고 사실은 뭐 전주시장 전체가 아무래도 어려운 시민들 쪽으로 다 지향점이 있고 또 어려운 시민들을 돕는데 가장 맨 앞에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죠. 그분들에 대한 조건들도 저희가 대폭 이제 좀 더 나아지게 했는데 저희 서비스를 받는 분들,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그 조건들도 제대로 좀 갖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시장님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주시는 그동안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그 약자 중심 시정 구현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이러한 그 시정 구현을 하시는데 복지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철학이라 그럴까 생각 이런 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복지는 인권입니다. 그래서 복지는 부가 서비스가 아니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는 가장 본질적 요소 저는 이게 인권 그리고 그 인권은 바로 복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전주가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 도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복지팀 시청자분들과 전주 네.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되게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은 재난 현장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게 똑같이 맞닥뜨린 어려움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도시 또 국가가 잘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장 그 멋진 빛나는 시민정신, 빛나는 국민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어려움 함께 극복해서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한 아나운서가 폐막식 중계에서 도쿄 비장애인 올림픽의 모든 방송을 여기서 마칩니다. 라고 마무리해 화제가 됐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에 대한 계기 제공과 함께 곧 개막할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도쿄 패럴림픽에 86명의 대한민국 선수가 참가합니다.
그간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은 선수 모두 건강하게 기량을 펼치고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